따자하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이쥬입니다. 네, 오늘은 홍모와 음모가 만나서 전 앞에서 만나는 그런 발음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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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바, BA는 빠. 빠. 라는 발음도 나지만 바. 바. 이런 발음도 납니다. 여기에 주의해 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단어 하나를 말해 보겠습니다. 아빠는 빠바. 빠바. 자, 앞에는 빠, 뒤는 바죠. 빠바. 자, 하나만 더 해 보겠습니다. 쪼바. 쪼바. 이건 가자예요. 가자. 쪼바. 자, 근데 여기는 빠가 아니라 바죠. 자,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일단 쪼바잖아요. 근데 이걸 빠로 발음하면 쪼바. 쪼바. 좀 약간 발음이 좀 욕같이 들리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발음은 아니고요. 바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쪼바. 여기서 어떤 건 바로 발음이 나고 어떤 거는 바로 발음이 나는데요. 이거는 공부하다가 보면 구분이 가고요. 말하다 보면 그게 습관처럼 나오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렇게 정해놓고 하자면 이게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아, 이거 이 단어는 빠고 이 단어는 바다. 이 단어는 빠고 이 단어는 바다.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되면 기억을 못해요. 그럼 만약에 혹시 기억한다고 해도 이게 머리로 생각하지 말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서 입이 배울 수 있도록 그냥 뇌가 그냥 스스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뽀. 뽀. 이건 비오인데 뽀어. 뽀어.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납니다. 뽀어. 뽀어. 근데 이것도 방금 전이랑 마찬가지로 뽀도 되고 보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유리는 뽀리. 뽀리. 자, 이거는 삐읍이죠. 아, 쌍삐읍이죠. 삐읍이 뭐야? 뽀리. 뽀리. 쌍삐읍입니다. 자, 하나 더. 목. 목은 뽀즈. 뽀즈. 자, 뽀즈. 뽀즈. 이런 식으로 발음하죠. 뽀즈. 뽀즈. 자, 이거는 목입니다. 이거는 삐읍. 보로 발음이 됩니다. 여기에 주의해 주세요. 계속 발음을 연습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세 번째는 PA입니다. 파. 파. 자, 예를 들어서 무섭다. 두렵다. 파. 파. 자, 그리고 산을 오르다.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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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식으로 샨은 산입니다. 발음 비슷하죠? 산, 샨, 산, 샨. 자, 그리고 PO. 포어. 이것도 포어입니다. 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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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시어머니는 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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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망가뜨리다. 훼손시키다는 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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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식으로. 다섯 번째, MA입니다. 마. 마. 그래서 엄마는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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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말을 타다. 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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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번째, MO.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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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말. 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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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그리고 오토바이. 오토바이는 모토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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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일곱 번째. ME. 머. 머.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여기는 원래 발음은 뭐가 맞는데 사실 이거는 뭐로 써주면 되십니다. 뭐 그냥 이렇게 말 알아두세요. ME는 뭐로 쓰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정말 많이 쓰는 거죠. 什么 什么 무엇 什么. 자, 그 다음은 여덟 번째는 发 FA. 发. 发. 이거는 영어 F랑 발음이 같습니다. 发. 파. 그래서 여기서 파는 돈을 벌다 하면 파차이. 파차이. 파차이.
근데 여기서 파 발음 있잖아요. 이 파는 제가 저번에 한번 수업을 했었는데 이게 왜 좋아하나요? 因为八，然后就是发，嗯，发，发财，嗯，就是那个音是因为很一样，然后就觉得八就很就像发财，想发财的。 중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뭐였죠? 8. 8이죠, 8. 빠, 빠. 왜 빠를 좋아하냐? 이 파 차이의 파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파, 빠, 파, 빠.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를 중 사람 정말 좋아합니다. 돈을 벌어들이다. 약간 재물의 운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8이라는 숫자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국 핸드폰이나 차 번호를 보면 8이 많이 적혀있는 숫자는 정말 비쌉니다. 고가를 합니다. 뭐 싸게는 몇십만원, 그리고 몇백만원, 몇천만원까지 합니다. 차 숫자가 예를 들어서 8888이다 우리나라 차로 생각한다면 8888이면 이건 수천만원이에요. 이 번호판이, 차가 아니라 저 번호판이, 그 정도로 중국은 8을 좋아하고 정말 좋아하면 그 숫자를 사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파. 법이에요, 법. 파. 파. 법률이라고 말하고 싶으면 파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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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은 FO. 4. 4. 4. 예를 들어서 불교는 佛教. 佛教. 네, 이런 식으로 불교 이렇게 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음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谢谢, 바이바이.